자, 두 번째 부분집합이죠. 자, 보세요. 부분집합부터는 애들 약간 헷갈려 할 수 있어. 자, 봅니다. 부분집합이란 뭐죠? 선생님, 부분집합이 뭡니까? 잘 봐라. A라는 집합에요. 잘 봐. 1, 2, 3이라는 게 있어요. 됐나? 내가 이런 집합을 하나 만들어놨어. 근데 유림이가 여기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집합 중에 하나를 훔쳐갔어. 원서를. 그리고 지꺼 있냐 부분집합을 만들어놨어.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것 중에 한 개 딱 빼가. 뺐다. 빼서 갈로 씌워버려.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나옵니까? 맞아요? 또는 2를 빼서 적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3을 빼면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또 봐라. 두 개를 뺄 수도 있어요. 또 1, 3도 되나? 2, 3도 됩니까? 그 다음 또 뭐 통으로 다 뺄 수도 있죠. 맞나? 근데 유림이가 딱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럼 안 뺄 수도 있죠. 맞지? 안 뺀다는 말은 야는 지금 집합을 만들어놨어. 이렇게 집합칼로 지금 만들어놨는데 내가 저기서 뭐 하나 훔쳐와야지 걔가서 이렇게 뭐 하나 빌려와야지 걔가서 이렇게 가져왔어. 그게 다 집어넣어서 만드는 게 집합이거든. 지금 유림이가 만들 수 있는 집합. 맞지? 두 개를 끄집을 수도 있잖아. 세 개 다 끄집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안 가져왔어. 야는 집합은 만들어놨는데 안 가져왔네. 그럼 야는 원수가 있어 없어? 없네. 그럼 그런 집합 보고 우리 뭐라 불러요? 자, 봅니다. 그래서 이 A 집합이라고 가정한다면 A 집합의 부분 집합은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럼 부분 집합이란 말은 이 A 집합의 원소로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럼 이 A의 부분 집합이란 말은 A 집합의 원소가 아닌 놈들은 나올 수 없다는 거지. 맞지? 맞나? 근데 A의 부분 집합이라 하면 항상 아는 건 하나 있어. 봐봐. 내가 어떤 부분 집합인지 몰라. 어떤 부분 집합인지 몰라. 여기 뭐 원빈도 있고요. 여기에 정 누구 때야? 방탄도 있고요. 방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있는데 이걸로 부분 집합 만드는데 내가 이걸 안 보여줄 수도 있죠. 맞지? 너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항상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어. 어? 내가 집합을 딱 가려놨어. 근데 야가 환자 쑥 가져갔어. 집합 만들었어. 근데 얘 집합 안에는 무조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있냐 하면 내하고 똑같은 놈이 있거나 안 가져갔거나. 봐봐. 이 부분 집합에는 얘 부분 집합 몇 개 있어요? 지금 여덟 개 있죠? 이 여덟 개 중에 항상 뭐 이놈하고 똑같은 집합이 생길 수도 있지. 다 갖고 오면 또는 안 가져올 수도 있지. 맞죠? 그럼 내가 이렇게 묻는 거야. 내 집합은 B래. 집합 B라며. 맞나? 근데 얘 집합 안에 얘가 내 거 훔쳐가지고 집합을 만들어놨어. 맞지? 그러면 얘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겠죠? 얘 부분 집합 중에서는 내가 딴 거는 뭔지 몰라도 원소가 안 보이니까 딴 거는 뭔지 몰라도요 그거 부분 집합 안에 B라는 거는 꼭 있어요. 왜? 내가 이걸 A라 하면 이것도 A 아닙니까? A 부분 집합, A 집합의 부분 집합에는 A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하고 똑같은 게 있다 이 말이야. 또는 공집합도 있어요. 자, 봅니다. 다시 얘기한다. 부분 집합 내용이 중요합니다. 부분 집합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원소 가지고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그러니까 엄청 많습니다. 원소가 많은 많수록 기하급 수정을 하잖아요.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에는 내하고 똑같이 생긴 집합과
또는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공집합이란 건 항상 있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배웠을 때 뭐였어요? 집합과 뭐의 관계에 배웠어요? 원소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거든? 맞나? 집합과 원소는 삼지창 모양으로 이렇게 가든가 또는 포함하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였어요. 맞나? 근데 이제 뭐도 배울 수 있다? 쌤 집합하고요 집합관계도 있어요. 집합과 집합관계는요 삼지창이 아니고 이지창.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얘는 얘를 포함합니다. 집합이니까. 자 이거 중요하다 했다 내가 지금. 이거 나중에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쌤 둘 다 집합인데요. 근데 얘 부분 집합하는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있죠. 1구심을 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 집합과 집합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다? 집합과 집합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다? 두 줄짜리로 부분 집합에는 두 줄짜리로 포함 관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줄칩니다. 이제 쌤이 얘기하는 거 자 봅시다. 부분 집합은 자 줄치라 한번 줄치라. A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 B가 속할 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자 줄치라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막 치는 거 아니다. A를 부분 집합이라고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돼 있다 맞지? 맞니? 자 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작은 놈은 큰 놈에 포함된다라는 내용이야. 그리고 그 놈 작은 놈을 큰 놈에 포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작은 놈을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잖아. 얘는 얘의 부분 집합 아닙니까? 1은 1, 2, 3의 부분 집합이지. 그러니까 작은 놈의 큰 거의 부분 집합이라고도 부르고 포함 관계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엄청 중요한 겁니다. 부분 집합의 성질 1번. 이게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어떤 집합이든 그 집합과 똑같은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진다 이 말입니다. 내하고 똑같은 것도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내가 얘기했지. 내 원래 있는 거 가지고 만들어낸 집합 중에 내하고 똑같이 생긴 놈이 있어 없어? 있거든. 내 원래 있는 놈에서 아무것도 안 가져가서 이렇게 비어져 있는 집합인 공집합도 있거든. 근데 얘들은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얘는 이거의 부분 집합입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얘의 부분 집합은 얘들이거든. 그것도 8개나 했죠. 지금 여기서는 원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넘쳐납니다. 내가 좀 이따 그 수업은 얘기해 줄 거고 일단 그래서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하나씩 빼가지고 만들어낸 새로운 집합들이야. 그게 부분 집합이고 그 부분 집합은 항상 지꺼하고 똑같은 놈이 있어요. 여기서는 또는 아무것도 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공집합도 부분 집합이 됩니다. 알겠어? 다시 내가 이거 볼 비춰쳤지. 알고 있어야 된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부분 집합이든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가진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 어떠한 집합이든 공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진다. 맞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 집합이란 말이지 이거. 맞니? B는 C의 부분 집합이래. 그러면 A는 자동 C의 부분 집합입니까? 맞죠?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러면 되죠.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이렇게 해볼까? A는 1인데요. B는 1, 2, 3이래. 맞잖아. B가 1, 2, 3인데 A는 뭔데? 1이래. 얘 가지고 만들어낸 놈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B는 A를 포함하겠지. 벤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B 안에는 B1과 막 하면 B 안에는 그대로 다 읽으면 돼요. 뭐? 1, 2, 3. 맞나? A1과 막 하면 A 안에 있는 거 읽으면 돼요. 1. 근데 C가요. 1, 2, 3, 4, 5래. 그러면 여기 4, 5가 더 가나?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B, C는 1, 2, 3, 4니까 1, 2, 3, 4, 5에서 3개 빼가지고 이름 만들어 놓은 것도 부분 집합 될 수 있지. 그래서 B도 C에 포함된다. 아 그럼 C는 자동 A 포함하겠죠. 왜? 벤다이어그램 자체에서 A가 제일 작은 건데. 포함하는 것 중에 따라서 이 내용이고요. 자, 주실 거 없습니다. 조금만 치면 됩니다. 이런 내용은 별거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얘는요 246이야 얘는 2468이야 246을 원소로 가진 놈이랑 2468을 원소로 가진 놈 중에서 앞에 놈이 뒤에 거에 부분집합입니다.
맞아요. 그럼 얘는 포함감을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얘는요, 0하고 1입니다. 얘는 자연수네요. 자연수는 0, 1을 포함할 수 있나? 자연수 안에 혹시 0이 있어요? 없어요. 맞니? 따라서 얘 있는 거 가지고 얘를 뽑아낼 수는 없죠. 맞나? 그럼 얘 거, 얘가 부분집합을 가져볼까요? 얘가 자연수 안에 어떤 숫자 있어요? 2 있나? 2는 여기 있어요. 얘 거 없지? 그러면 얘도 이거 가지고 만들어낸 부분집합은 아니란 말이지. 서로 부분집합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끝은 꺼놓으면 됩니다. 이것도 내고 뭐 이것도 내고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문제에서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답으로 하고. 알겠어? 그 다음 집합일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집니까? 가집니까? 가지요. 가집니다. 이게 집합1이 아니고 집합0이든 집합 안에 있는 공집합 모양이든 A로 나오든 뭐든 다른다. 왜? 어떤 놈이든 공집합은 부분집합으로 가집니다. 알겠어요? 형님 봐줘. 얘는요 X바 X는 짝수래요. 짝수 안에 3이 있습니까? 없이? 그러면 얘는 이거에서 꺼내서 만들어낸 건 아니란 말이지? 맞나? 혹시 얘 안에 6 있어요? 짝수 안에 6 있니? 얘는 이거에서 만들어낸 건 아니겠지? 왜 여기 6이 없으니까? 얘도 포함 관계는 없죠.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자, 봅니다.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봐봐. 내가 이렇게 했어. A는 B를 부분 집합으로 가진대. 이 말 맞나? 쌤, 이렇게 적은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A는 B를 부분 집합으로 가진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또는 B의, 그 A의 부분 집합은 B이다. 똑같은 말이지. 맞지? 자, 이런데 갑자기 문제에서 일어났어. 이거이면서 B는 A의 부분 집합인데 A도 B의 부분 집합이래. 서로가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거지. 맞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B는 A에 있는 걸로 만들어낸 놈인데. 맞나? 또 A는 또 B에 있는 걸로 만들어낸 놈이래. 원래 원칙상 그렇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맞죠? 근데 뭐가 돼? 성립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 같은 거. 내 부분집합에 내하고 똑같은 놈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아까 얘기했어요. 이게 A가 되면 성립해 안 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내가 별표까지 정하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A면 이것도 성립해 안 해? 하지. 아, 이 말은 쌤 A랑 B랑 지금 뭐하나? 같은 거구나. 얘들 둘이가 나왔다는 말은 A랑 B랑 같다는 거구나. 알겠어요?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알겠니? 같다라고 안 나오고 얘이고 얘일 때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너가 같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 알겠니? 그 다음 진부분집합 볼게요. 쌤, 진부분집합은 뭐냐 하면요, 실제로 내하고 다른 부분집합이야. 내 안에서 가져간 집합. 그러니까 내가 아까 1, 2, 3이었지. 1, 2, 3인데 1 하나 있었고 2 하나 있었고 3 있었고 1, 2, 1, 3, 2, 3, 1, 2, 3 공집합이었잖아. 맞지? 지하고 똑같은 거 빼고 나머지 실제로 진짜 부분집합, 내 거에서 가져간 거 일부분.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란 말은 A가 B의 부분집합이 돼 A랑 B랑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쌤 한번 적어주고 갈게요. 헷갈릴까봐. 자, A가 아까 똑같은 걸 또 할게요. 1, 2, 3이래요. 그러면 얘 부분집합에는 뭐가 있어? 1 됩니까? 2 되죠? 또 뭐 돼요? 3 됩니다. 또 뭐 돼요? 1, 2 되죠? 또 2, 3 됩니까? 또 1, 3도 돼요. 그리고 1, 2, 3도 되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가져올 수도 있어. 이게 부분집합이었잖아. 맞지? 자, 쌤, 얘는 뭐에? A의 부분집합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 있죠? 얘 보입니까? 얘는요 A의 진부분집합입니다. 그냥 어렵지 않아요. 아, 쌤 진부분집합은
지하하고 똑같은 거는 부분 집합으로 생각 안 한 거? 내하고 똑같은 거 빼고 이 말이야. 그러면 물을게.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나 A가 지금 뭔지, A 뭔지. 그러면 내가 X를 하자. 어떤 집합이 X라는 집합이. 원수 알아 몰라 너 지금? 몰라. 내가 안 알려줬으니까. 맞지? 근데 이런 건 있어. X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X의 부분 집합과 X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의 차이는 몇 개인지 무조건 알아. 몇 개예요? 한 개죠. 왜? X의 부분 집합하고 X의 진 부분 집합하고 차이는요, 내 거가 들어가, 내하고 똑같은 놈이 있다 없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진 부분 집합은 무조건 원래 부분 집합에서 1 뺀 거예요. 개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일단은 뭐 그런 꼴이네. 그거 봅시다. 얘랑 얘랑 같나? 얘랑 얘랑 같아 달라. 집합은 순서 따라 필요 없어. 중복 허용 안 해. 맞지? 그러니까 A, E, B, C 다 똑같네요. 같은 거 맞나? 맞아요. 두 번입니다. 5의 양의 배수. 5, 10, 15, 20. 같나? 다르다. 얘는 포함 관계 실제로. 포함 관계지 원래대로 따지면. 근데 문제에서는 같다 다르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 적을게요. 얘는요, 공집합을 원, 공집합처럼 생긴 놈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랑 0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랑 같아요. 다르죠? 이건 완전 다른 집합이에요. 맞나? 얘는요, 이거 만족하게 하는 x의 값이 얼만데? 1이죠. 1. 맞네. 됩니까? 되겠어요? 자, 기호 사용 한번 볼게요. 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어렵게 안 나와서 그래요. 여기서는 어렵게 안 나왔고, 자, 거기 보면 23번 문제 있죠. 23번 문제. 23번 문제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23번 문제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당연히 그것도 풀만하게 나온 거지만 일단 나 수업은 20번으로 합니다. 쌤 수업은 20번으로 하되 23번은 다음 시간에 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풀이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풀어보는 게 먼저겠죠? 맞죠? 먼저 풀어보는 게 먼저겠죠? 자, 일단 20번 봅니다. 20번. A는 x 바 x는 10 미만의 소수래. 10 미만의 소수니까 이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얘를 보고 어떻게 표현한 방법이에요? 이게 어떻게 표현한 방법입니까? 집합의 어떤 표현 방법이야? 집합 표현 방법 세 가지 배웠잖아. 전부 다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떡해? 얘가 어떤 표현 방법이야? 조건제시법이죠. 맞니? 얘를 원소 다이포로 표기해보자. 원소가 나와있으니까. 얼마인데요? 10미만의 소수 뭐 있어요? 2, 3, 5, 7이에요. 맞나? 정리하자. 기억. A는 공집합을 포함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무조건 맞습니다. 문제 따위 보지 않아도 된다 했지. 왜? 부분집합의 가장 큰 성질 중에 하나니까. 맞지? 이런 거는 보자마자 또 보람쳐야 돼요. 두 번째, 니은 A는 3이란 놈을 원소로 가진다.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거 자세히 보세요. A는 3, 그러니까 집합갈로 3이지. 맞지? 원소로 가진다. 틀립니다. 자, 보세요. 왜 틀리는지. 봐라,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하다 하는 건 아까 밑에 별표 쳐놨잖아. 이 문제는 쉽다라고 해놨잖아. 근데 너 지금 벌써 틀리잖아. 니은이 성립하려면요, A 집합 안에는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원소 몇 개 있어? 네 개 있죠. 내가 얘기했다. 원소의 모양 따위에 신경 쓰지 마. 공집합 닮은 놈이겠지. 집합처럼 보이는 놈이겠지. 맞아요. 얘는 뭐라고? 얘는 원소입니다. 니은이 성립하려면 집합의 안에 이런 모양이 있어야 돼. 원소로. 있어 없어? 없잖아. 너희는 지금 3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집합갈로까지 포함한 게 원소야. 내가 좀 이따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 니은에는 그런 모양이 없어요. 맞나? 잘 들어. 잘 들어라. 중요한 거다. 봐봐. 내가 결론만 좀 이따 얘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들어. A는 1이란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진대. 맞아 틀려? 틀렸어. 틀렸죠. 별 필요 없거든. A는 집합 모양의 2하고 5,
2, 5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집합 모양을 원소로 가진대. 맞아, 틀리네. 틀립니다. 맞아요. 얘가 성립하려거나 또는 얘가 성립하려면 이게 두 줄짜리가 돼야 돼요. 맞지? 또는 집합 안에 원소가 이런 게 있거나 또는 이런 게 있어야 돼. 틀립니다. 얘는요? 맞아요. 맞습니까? 왜? 이것도 뭐거든, 어차피. A거든. 내가 아까 같은 놈이잖아. 맞지?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왔네. 자, 내가 문제 냅니다. 문제 냅니다. 보세요. 진도 덜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보라고. A라는 집합이 있어요. 됐나? A라는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이런 게 있어요. 됩니까? 내가 순서 좀 헷갈리게 해놨다. 보입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 원소 몇 개입니까? 여섯 개. 원소 몇 개요? 여섯 개입니까? 네. 조금 보기 좋게 쌤 콤마 제대로 찍어볼게요. 원소 몇 개? 여섯 개. 그럼 하나만 합시다. 쌤. A는요.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네. 왜 하죠? 그냥 묻는 거야. 들어있어서. 어떠한 부분 집합이든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지니까. 어떠한 집합이든. 맞지? 그러면 쌤. 성립합니까? 성립합니까? 성립하죠? 성립합니다. 자, 본다. 왜 그래? 너희는 모양을 쳐다보기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자, 봐라. 이렇게 보세요. 앞으로 내가 얘기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보세요. 자, 쌤, 두 줄짜리가 나올 때는요. 공집합제입니다, 얘는. 얘는 집합가로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두 줄짜리가 나올 때는요. 이지창. 이게 성립할락하면요. 일반적으로는 공집합 빼고 다 집합가로가 나올 거야, 맞지? 맞나? 양 끝에 있는 집합만 지우고 나오는 놈들이 전부 다 원소야 돼. 세 줄짜리가 나올 때는요. 눈에 보이는 그게 그대로 원소로 있어야 돼. 두 줄짜리로 나올 때는 양 끝에 집합갈로를 한 개만 커플 벗기고 봐야 돼. 알겠어요? 얘는 제외야. 맞지? 자, 본다. 하나 더 할게요. 쌤, A는요? 성립합니까? 성립해요? 내가 두 줄짜리가 나오면 이거 두 개 뭐하라 했어? 신경 쓰지 말고 없애놓고 뭐라 했지? 맞나? 그 뭐가 보여? 1 안에 있나 없나? 있지. 성립합니다. 이거 성립합니까? 성립해요? 성립합니다. 세 줄짜리일 때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게 그대로 있는지 봐야 돼. 여기 있잖아. 맞아요? 성립합니까? 하죠. 성립합니까? 해요. 하죠. 왜? 두 줄이니까 집합 하나 지우고 들어갔지. 맞아요? 성립합니까? 성립합니까? 왜 안 하죠? 없어. 요런 모양 그대로는 없어. 맞지? 성립합니까? 예. 성립해요? 성립합니까? 예. 다 합니다. 왜 해요, 얘는? 두 줄이네요. 이거 없애놓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1, 2가 있네요. 여기 1 있고 여기 있잖아. 맞아요? 지금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때문에 진짜 다 틀려, 애들. 성립합니까? 네. 성립하나? 네. 합니다. 왜? 두 줄이면
양 끝에 하나 지우고 그러면 안에 몇 개 보여? 두 개가 여기 있는지 막 확인해 주면 되잖아. 맞아요? 맞니? 네. 나중에 되면 시끄럽게 나옵니다. 1번 A 공집합을 포함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2번 A 공집합을 포함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습니다. 3번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려요. 맞아요. 맞아 틀려? 맞아요. 지금 다 맞는 말이다. 알겠니? 그 개념 안 잡고 보면요 뭔지 몰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알고 이 3번을 푸시면 아마도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쌤은 알겠어요? 24번 봅니다. 24번입니다. 나 금방 분명히 얘기했지만 내신 문제 한 개 풀어줬습니다. 내가 왜 미친 척하면서 시간 20분 써가면서 이걸 했는지는 자기가 생각하시면 되죠. 자, A는 X바 X는 2M-1 N은 3이하 자연수에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몰라. 집합부터 판단합시다. 집합부터 판단합시다. A 뭔데요? N은 3이하 자연수지. 3이하 자연수 뭐 있어요? 1, 2, 3 있나? 여기 집어넣어보라. 집어넣었을 때 X가 나온다 이 말이지. 그 X를 우리 뭐라 하자? 원소라 한대. 맞아요? N은 1 집어넣습니다. 얼마 더? 1. N에 2 집어넣습니다. N에 3 집어넣습니다. 이걸 보고 A다 하자라고 한 겁니다. 지금 맞나? 그러면 A는요 얘를 부분집합으로 포함하면 돼.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왜? 안에 있어. 어? 안에 있어. 부분집합의 성질, 대표적인 성질이죠. 부분, 그렇지. 같은 거는 포함한다 무조건. 금방 뭐 수정이나 현석이처럼 금방 얘기하는 게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원래도 따진다면. 근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나하고 똑같은 건 무조건 갖고 있다 이거 외우라고. 알겠어요? 얘는요 원소가 하나뿐인 부분집합은 세 개예요. 내가 이걸로 만들어낸 부분집합이 있을 거래. 그 부분집합에는 원소가 하나뿐인 애들도 있을 거고 두 개 있는 애도 있을 거고 없는 애도 있을 거고 세 개 있는 애도 있을 거야. 돼요? 그 중에 원소가 하나뿐인 애는 세 개 나온대. 맞아요. 맞죠? 뭐 있어요? 집합갈로 1, 집합갈로 3, 집합갈로 5. 맞니? 이거 볼까요? 원소가 두 개인 부분집합은 네 개가 있을 거네. 뭐 있어요? 집합은 쌤 승리하고 뭐 1, 2, 아니 미안 1, 3, 1, 5, 3, 5. 두 개짜리는 세 개겠죠. 답은 뭡니까? 기억이요. 이해 되겠어요? 네. 그 다음 뭐? 28번 봅시다. 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이용하여 미수를 구하래요. 두 집합이 이렇게 나왔어. 자, A는요 B의 부분집합이래. 맞나? 이 말 이해됩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여 안에 있는 것들 전부 여 안에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야지. 여기 있는 거 끄집어내가 조합해가 만들어 놓은 건데. 맞나? 그럼 뭐 확실한 거는 알아. 쌤, 얘 아니면 얘는요 100% 1입니다. 맞아요? 얘가 1이 있다는 말은 얘는 여기 있는 거 끄집어내서 만든 놈이거든. 얘가 1이 있다는 말은 이거 둘 중에 하나는 1이야. 왜? 얘가 3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쌤, A-1이 뭐가 될 수 있어요? 1이 될 수 있죠. 맞나? 두 번째, 뭐가 1이 될 수 있어요? 3A 플러스 4가 뭐가 될 수도 있다? 1이 될 수 있다.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쌤, A-1이래요. 그럼 A는 얼마란 말이에요? A가 2라는 가정에서 쌤 식 적었습니다. A 2라고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3. 3 됩니까? 예. 이해 되나? 예. 여기는요,
3 1 1 10 지금 무슨 말인지 안 돼요. A 20원에 말입니다. 맞아요? 예.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3A 플러스 1이래요. 예. 그럼 A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집합 A 구합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1 0 0 B 집합은요? 3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1입니까? 맞지? 맞나?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왜 내가 두 가지 다 해볼까요? 자, 생각해봐. 쌤, 0 0 아니니? 근데 문제에서는 A가 어디에 포함된대? B에 포함된대. 그러면 0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식 만족해야 해. 얘는 얘들 관계로 나타냈을 때 A하고 B하고 관계는요 포함 못해요. 그럼 이거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A는 있죠. 얘는 당연히 해보면 압니다. 3이죠. 다 포함할 수 있다 맞지? 이해되겠어요? 정리됩니까? 쌤 지금 계속 얘기해주는데요. 계속 얘기해주는데 천천히 나갑니다. 저도 힘들까 봐요. 천천히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해해야 돼요. 100% 이해 안 왔네. 한 50% 60%만 이해해도 돼요. 왜? 다시 할 거야. 누가 이거 하고 싶을 거 아니잖아. 맞지? 공부하란 말입니다.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오늘 했는 거 오늘 끝내야 돼요. 그거 지켜주고 있으면 자동으로 성적 오를 겁니다. 32번 봅니다. A와 B가 같은 거 골라가나? 맞죠? 생각해봐. 이런 문제 시험 안 나와. 내용 좀 알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냥 대표 문제죠. 4의 양약수 뭐 있어요? 1, 2, 4입니까? 같니? 뭐 이걸 틀렸다고 뭐 맞다고 할 사람 없죠. 1, 2야 자연수 뭐 있어요? 1, 2야 자연수 뭐 있어? 1 있죠. 2하 포함입니다. 포함. 2하는 내보다 작거나 같은 이잖아. 맞지? 예. 얘는 1이야. 오늘 원소가. 얘는 아무것도 없대. 맞나? 예. 한 자리 자연수 뭔데요? 한 자리 자연수 뭐 있어? 1, 2, 3, 4, 5, 6, 7, 8, 9. 맞니? 10보다 작은 자연수 뭐 있어? 1, 2, 3, 4, 5, 6, 7, 8, 9. 같나? 네. 같아요. 리을. A는 5래. 네. 원소를 가진대. B는요? B는 뭘 가집니까? 절대값. 5랑 마이너스 5로 같이 가지죠. 절대값 보니까. 네. 음수를 집어넣어도 양수로 나올 거니까. 이해되나? 그럼 이게 다 얼마 되죠? D급 되죠? 자, 혹시나 해서 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저요 수업한 내용이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오늘 뭐 배웠는지, 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어떤 파트가 어려웠는지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누가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맞죠? 오늘 수업 잘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처음이겠지만. 근데 내가 잘했다면 누구도 다 생각이 다를 건데요. 누구 이번에 그래도 공부 조금이라도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